취업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아져서 앞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취업과 창업에 이제 관심도 높아지면서 보다 더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취업에도 그리고 창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학교나 그런 데서는 잘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들을 보다 더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쪽에 이렇게 과를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과를 어떻게 살려가지고 재능을 쏟아 부을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겠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창업은 어떤 것인지 그 전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과가 생화학과인데 아무래도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또 수업도 많이 들었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한테 신약 개발 전주기 과정에서 그 시장조사, 드럭 디스커버리, 그 비임상, 디벨롭, IND 신청까지 전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지만 비임상 시험들, 또 우리가 과제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확보,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창업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여정으로 일을 진행해야 될지 간단하게 경험할 수 있는 속성 코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금을 어떻게 모으고 지분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그리고 회사 창업의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로 회사를 창업한 이후에 어떤 과정이 진행되어야 되고 파이프라인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설명했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창업의 과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의 과정을 통해서 창업하는 그 실제 설립자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하고 함께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것들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인 것만 배울 수 있었는데 실제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야 하는지는 몰랐었는데 그런 과정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창업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이번 바이오 창업 부트캠프를 통해서 오로지 취업뿐만이 아닌 창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더 이제 이 경험을 토대로 이제 진짜 실제 이제 기업을 이제 설립하고 이제 제 꿈을 이제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대한 전 주기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그냥 들을 수 없었던 얘기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이렇게 직접 물어보고 자문을 얻을 수가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뭔가 더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이제 앞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실무에 뛰어들어야 되는 입장으로서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학계에서는 기초적인 거를 좀 배우는 느낌이고 그냥 취업 창업 캠프에서는 좀 실전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약간 도전하는 약간 그런 예행 연습 같았어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A부터 Z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좋은 기회로
편하게 제가 원하는 걸 좀 여쭤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직에서 일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그리고 멘토링도 받다 보니까 수업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현직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를 좀 더 밀착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회사에서도 잘 못 배울 만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못 담을 이야기를 여기서 풀어가면서 오히려 디토를 이렇게 밟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 창업에만 국한돼서 지도를 해준 것이 아닌 뭐 저희의 미래에 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주변에 이제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쪽에서 바이오 정보도 알 수 있고 창업에 관한 정보도 같이 알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바이오 창업 부트캠프 화이팅! 화이팅!